방탄소년단 RM과 V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18개월간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데요. RM은 최근 SNS를 통해 여러 번 삭발한 머리를 공개하며 막상 입대하는 날이 오니 입이 잘 안 떨어진다,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18개월 동안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. 방탄소년단 B는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 입대하는데요. 무엇보다 팬들은 B가 너무 힘들고 고된 부대에 지원해 몸이라고 상할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B는 라이브 방송에서 특수부대 지원 이유에 대해 아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. 내 목표도 있으니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. 건강하게 안 다치게 하고 오겠다고 전하며 가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콘서트를 여러 번을 해도 안 지칠 체력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. 스케줄로 인해 입대 직전까지도 짧은 머리를 고수해온 그는 전날 삭발 머리를 공개해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. 뒤는 담담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로망이었다. 삭발의 선글라스,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고 기쁜 마음을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. RM과 B가 입대한 뒤 오는 12월 12일에는 지민과 정국이 나란히 입대하게 되며 특히 지민과 정국은 방탄소년단 진이 조교로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고 알려져 더욱 주목받았습니다. 한편 전세계 팬들은 왜 그런지 화가 난다. 그들을 왜 군대에 보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. 제발 다치지만 말아다오. 이때가 다가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. 뭐냐, 진짜 분노가 치민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메신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